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날, 이 법원 주변에서는 이 이화영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그 반대 진영에서는 자 이화영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임을 했습니다. 서로가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은 유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핵심은 이화영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자, 이 이화영의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는 사람들도 이화영 대신에 이재명은 유죄다, 이재명은 구속하라 이런 플랜카드, 이런 이 푯말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이재명을 처벌하는데 핵심적인 중간 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그동안 범죄 혐의를 다 부인해 왔다가 특히나 이 이화영 범죄 관련해서는 자기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 이화영이 이재명이 보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자 이화영이 부인이 등장하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 변호사가 돼서 자 이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온갖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 이른바 검찰 안에서 연회회를 먹고 술 파티를 벌였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화영의 진술을 바꿨다. 나중에는 국정원에서 이거 문건이 나왔는데 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바로 주가 조작 자금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폭등하고 그 폭등하는 주가의 절반을 북한에 주기로 했다. 이런 희한한 소리를 내세워서 자, 이 재판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얼마나 이재명에 대한 이 깊은 원망 또 원한 이런 것들이 풍겨져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댓글을 보면은 자,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얼마나 원통해하고 억울해했으면 자,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살아나는 날입니다. 자, 이재명을 꼭 구속해 주십시오. 자, 오라통이 터집니다. 자, 이런 댓글들이 쏙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어제, 여기,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이화영이 유죄가 선고나는 날, 법원 주변에서는, 자, 땅바닥에 큰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사진을 찍으니까, 뭐, 재미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하는 이걸 팻말을 들고 또는 이 어깨에 두르고 이렇게 절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재명에 대한 절절한 용이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꼭 구속해 달라 하는 글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판사님 다음번에는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 판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해왔습니다. 사법부. 자, 그런데 이 신지우 부장판사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재명의 혐의와 달해서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돈을 준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이 이재명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은 바로 기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판결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고 바로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이면 이재명은 그보다 더한 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재명이 사법 방해를 하고 또 이화영의 이런 진술 번복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오히려 이재명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수사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이재명은 사실상 지금 징역 50년, 60년 그래서 무기징역이다. 자,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뒤집기 위해서 상식에 반하는, 어제 판결에도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해서 그 범죄 혐의가 더욱더 중하다,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 엄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은 이화영의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보면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항소를 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쌍방울로부터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그에게 돈을 제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법원 이 쌍방울의 800만 달러를 대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검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이 준비를 벌써부터 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미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위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등의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가 되면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극단적인 그 재판 뒤집기가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제목이고, 이재명의 관심은 국민들이 생활이 나아진다, 또는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감옥에 가지 않고 그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되어서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재판부,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지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마 이재명 지지자들도 잘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그리고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번 재판에서 그나마 한 가닥 사법부의 희망을 봤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제 잔치국수를 먹고 전부 다 격려 전화도 하고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이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이 뿌리 내린 이 범죄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정당화되고 범죄자가 마치 당당한 것처럼 이걸 보고 사상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판결을 보고 아직도 양심적인 판사가 남아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참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모든 힘을,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재명과 문재인의 구속에 모든 정책 역량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석유가 이 울산 앞바다에,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얼마나 있든, 거기 터지든 말든, 그것보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 안 되면 대한민국에 부가 얼마나 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라인가? 그게 살기 좋은 나라면 뭐하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가짜가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면 그것 전부 다 나라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제 국민들은 그야말로 아까 길바닥에서 엎드려 이런 국민들처럼 환호했다는 것. 자, 이재명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화면을 보고 빨리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문재인 처벌에, 그래서 이 진심을 다해야 된다. 자, 판사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야말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운 점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구속, 문재인의 사법 처리를 우리 국민들은 강력하게 그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